드디어 서울에서 2시간 만에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웅진백제. 예, 지금은 공주죠. 자, 지금부터 공주 배낭여행을 신나게 즐겨볼 건데요. 먼저 예, 배낭여행의 시작입니다. 시작점 공주종합버스터미널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공주버스터미널 내부 모습입니다. 유인 맵에서 무인 맵에서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분식집도 있고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안전을 쓸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논산, 예산, 청양, 고려, 청주, 천안, 충남, 원주, 인천 공항도 가고요. 동서울, 서울 남부, 그리고 서울 강남, 까지 다 갑니다. 버스 시간표가 이렇게 주인공이 여행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종합버스터미널에는 공주시 관광 안내를 모니터를 통해서 터치스크린입니다. 네, 알 수 있는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시면 스크린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스크린으로 관광 안내를 받아서 좋지만 또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공주 관광 안내소가 또 버스터미널 내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필요한 지도 챙겨가시면 여행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아서 입장하셔서 버스를 승차하시면 됩니다. 네, 공주 종합 버스터미널 나오시면 자전거 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배낭여행을 오신다면 아주 요긴하게 예, 쓸 수가 있죠. 예, 자전거 여기다 대여하셔가지고 예, 신나게 공주시 곳곳을 자전거로 누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어렵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탐으로써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공주시 공공 자전거 예, 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예. 공주의 또 하나의 상징이죠. 예, 금강입니다. 금강. 예, 와. 금강의 아름다운 뷰를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감상을 하시고 있습니다. 와. 맑고 아주 깨끗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요 단장입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공주시입니다. 공주시. 예, 제 바로 뒤로 금강이 있고, 강 너머에 공산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금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추운 겨울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금강을 따라 산책 또는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과 함께 금강공원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강을 따라서 산책로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민들께서 겨울이지만 나오셔서 이렇게 운동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주 금강에 조성되어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모습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아이들의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운동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금강을 걷다 보니까, 예, 공주시에 아주 좋은 정책이 있네요. 공주시민 안전보험, 예, 와, 공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전액 부담해서 가입을 한 겁니다. 예, 이런 좋은 정책들은, 예, 널리 널리 확대가 돼야 되겠죠, 예. 예, 아주 좋네요. 금강공원에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구장,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예,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크, 나무 데크와 의자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겨울도 좋고, 봄, 여름 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예, 여기에는, 예, 우리 아이들이, 예,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기구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
기가 막히죠? 예. 예, 공주의 상징, 금강을 따라서 지금까지 산책을 즐겨봤는데요. 지금 요 금강 철교 위에 올라와서, 한번 전망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와, 또 요 위에서 보니까 또 색다르고 더 아름답습니다. 자, 많이 많이들 공주에 오셔서 금강을 따라서 예, 산책도 즐겨보시고, 또 금강 철교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또 전망을 또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공주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네.